여기 주민들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는 시스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해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도와주고 주민과 지방의회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보장해주고 예산 수립, 집행활동 지원, 결산관리와 운영의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시스템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정밀한 통계 분석으로 강화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단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업무가 표준화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예산 편성부터 자금 배정, 지출, 결산까지 업무 순기에 맞게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어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재정 분석을 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기관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사전 위기 감지가 가능하여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에 맞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비위 및 오류에 대한 예방을 위해 업무 처리 흐름별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지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비위 방지 및 오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업무 처리 및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대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43개의 관공서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 하나의 원칙과 통일된 시스템으로 일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단 하나의 시스템. 예산이 투입되고 사용된 만큼 그때그때 정리하고 바로바로 투명하게 공유되니까 정확한 재무 상태가 파악되고 효율적으로 성과가 분석되고 미세한 효과까지 측정되는 모두에게 공정한 올바른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것이 많은 선진국들이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활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국 243개의 기관에서 33만 명의 공무원이 매일매일 4만 8천 건의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에 무려 1조 300억 원.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20개의 업무 분야를 만들고 54종의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 중점관리과제 선정을 시작으로 2004년 9월까지 BPR, ISP를 수립, 2006년 12월까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2007년 12월까지 전국 보급을 통해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정운영의 3대 요소인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건전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부채, 채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재정계획에서 집행까지 재정운영에 관련된 그 무엇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체계화된 지방재정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효율성.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54종의 시스템과 연계 처리를 통해 결산 소요일 1개월 단축, 재정정보 가독성 40% 상승, 1인당 업무 처리 시간 20% 감소의 행정력 효율화를 이루었습니다. 투명성. 365일 24시간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한눈에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정리해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진 단 하나의 시스템. 앞으로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재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빈틈없이 투명하게,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지방재정관리 시스템.